본 거야. 여기 여기 공간, 여기 공간. 요. 손가락이 펴져 있으면 계속 살려치기 된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섭외랑 뭐 건대 경영하고 있는 정소연입니다. 펴요? 경영하고? 아 잠깐만. 아 그거 미쳤네. 오, 너무 좋은 기획이다. 100대1의 경쟁률. 100대1? 오, 그럼 굉장한 타연을 가지셨나봐요? 아, 진짜. 혹시 레슨 오늘 하게 됐는데, 네. 어떤 점을 좀 가르치실 건데? 이 곡을 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 위주로 가르쳐 드릴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뭐 무슨 생각 가지고 이제 뭐 레슨 한다기보단 그냥 일단 만나서 피아노 치고 그러다 보고 얘기를 나누고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아 이건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끝나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정리하고 복습 형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아카데믹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랑 뭐 건대 경영하고 있는 정소연입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소프트웨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김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앉으세요. 마음 편안하게. 너무 떨리네요. 아, 너무 떨리세요? 네. 떨릴 이유가 없는데. 연주자는 다듬어진 소리네. 제가 이게 너무 어려워. 아, 곡이. 네. 네, 저는. 긴장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 이름은 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피아니스트예요. 네. 그래서 네. 아 슈퍼밴드 보셨어요? 네. 네. 아 퍼플레인 좋아하셨어요? 네. 아 진짜요? 언제 그 어쩌다가 좋아? 그래서 네. 일단 뭐 바로 치기 좀 불편하면 손 푸셔도 상관없어요. 네. 아니, 손 그냥 바로. 바로? 아 푸셨구나.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주세요? 근데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너무 떨려. 원래 이렇게 피아노 칠 때 힘 막 많이 주세요? 아니면 지금 떨려서 지금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이거보다 잘 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봐요. 약간 지금 연주한다 생각하고 쳤잖아요. 일단 이제 내가 보여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치셨잖아요. 지금 그냥 원래 연습을 어떻게 하세요? 연습하시잖아요. 양손 따로. 양손 따로 연습하세요? 네. 보여주세요 한번. 잠깐만 우리 하기 전에 잠깐 일어서서 우리 체조 좀 해볼래요? 몸이 좀 많이 굳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물 한 잔 마시고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예. 네. 좀 더 잘 쳤는데.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저 뭘 큰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긴장할 줄 몰랐지. 제가 성함을 네 번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기억을 해요. 김지혜님. 네. 네. 그럼 우리 피아노 잠깐 바로 앉지 마시고. 네. 잠깐만. 아니 왜냐면 이 긴장하시면요 이 막 근육이 수축되고 막 그러니까 릴렉스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좋은 게요 심호흡 한번 해보실래요?
더 길게. 우리 지금 급할 게 많아. 급할 게 없어. 시간 많으니까 안전하고 숨이 막 쉬어지는 막 그런 느낌으로 한번 네 한번. 지금 제가 느낀 거는 약간 이거 프리 템포 느낌이잖아요. 네. 자유로운 템포. 약간 피아니스트들도 많이 그렇게 치잖아요. 약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까지는 안 치는데 약간 이렇게 템포를 많이 변형해서 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박자가 존재해요. 나도 헷갈리네. 2, 3, 4, 1, 2. 1, 2, 3, 4. 이렇게 박자가 존재해요. 그래서 박자를 좀 지키면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손보다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밸런스가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밸런스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크게 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 모양. 그렇지. 오른손 더 크게. 오른손 더 크게. 적당히 크게. 계속 팔로 치게 되고 그런 속도를 나중에 못 내요. 손가락이 펴져 있으면 계속 팔로 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분 계속 누르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이렇게 우리 처음 피아노 배울 때 이렇게 동그랗게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 공간.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이게 또 꿀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더 빨리 칠 수 있어요. 좀. 잡았을 때 더 빨리 칠 수 있거든요? 네. 더 빨리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크게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그냥 쓰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좀 훨씬 난 것 같아요. 소리가 나훈님 혹시 레슨 어땠는데? 아 너무 열심히 가르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네 많이 편해졌어요. 아, 그래? 지금 나훈님 지금 벌써 실력이 좋아지셨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연습을 하실 때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바리에이션 하면서 음악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 먼저 모양 기본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먼저 모양 기본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또 꿀팁이거든요.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말했을 때 되게 우스워셨겠어요? 아... 아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을 때 뭐 어땠어요? 몰카였습니다. 왜? 왜? 아, 저는 지금 서울대랑 건대 경유하고 있는 정소윤입니다. 피아노요? 교수라고? 제가 우스웠지 않았어요? 아, 여기 박자가 틀려서 조금. 어머, 진짜. 아, 뭘 모르셨어요? 아, 잠깐만! 아, 그거 오셨네? 혹시 그 경민이랑. 네, 그거 맞춘다고, 그, 피식킹 맞추니까. 아, 그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저보고 떨리셨다고? 아니 정말 떨렸어요. 아, 이렇게 속이고 처음 해봐가지고. 아 진짜로? 덜덜 떨렸어. 아 내가 아, 이분 아는데 제가 초록색깔 입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까만색 입고 계셨거든요? 사람을 색깔로 아 성함도 혹시? 네 정소윤이에요. 아 네. 네 김지혜가 아니에요. 예 정소윤. 약간 물어볼 때 막 좀 웃겼어요. 아니 웃긴 거 전혀 없었어요. 아,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땀 흘리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땀 흘리면서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아, 상처 받으실까 봐. 아 너무 진짜. 진짜 초보자셨으면 내가 뭐부터 얘기하는지 몰라. 말도 안 되기 싫었잖아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힘을 꽉 줬죠 일단. 제가 학생들한테 하지 말라는 걸 중점적으로 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나의 그 모든 게 다 드러난 느낌이야. 나의 뭐지? 나의 밑바닥 약간. 몰카 당해보신 적? 아니 이 처음이지. 처음에. 네. 어떠세요? 아 저는 처음에 나라라라라단 팡팡 이렇게 치시길래 아니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아마추어들도 이렇게 우참했거든 그때. 근데 진짜 너무 피아노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막 그런데 내가 그러면 완전 신뢰를 범하는 거니까 진짜 참느라고. 성공하시는 소감이 옛날 당하다가 숙이는 것도 진짜 어렵네요. 어렵나? 너무 떨렸어요. 근데 너무 진짜 정성껏 해주셔가지고 정말 저렇게 못하는 사람한테도 저렇게 애정을 갖고 너무 열심히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어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레슨 노코멘트 하겠습니다.